에필로그 공허 속으로 요게 이제 세 개, 각 종족마다 하나씩 이랬죠. 요게 찐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막대한 대가를 치른 프로토스 연합군은 아몬을 전 우주에서 추방하는 데 성공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공허 속에서 꿈틀대는 고대의 무언가가 누군가 들어주기를 기다리며 절박하게 사이오닉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라고 하는데 한번 맛보기 가보죠. 맛보기. 테란과 프로토스 병력이 캐리건의 사이오닉 교신을 받고 황량한 젤라가의 고향 울라르에 모였다. 이들이 왜 모여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레이너와 아르타니스는 아둔의 창 전쟁 의회에서 칼날 여왕의 도착을 기다리는데. 우린 이 저주받은 영역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칼날 여왕이 진정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벌써 와 있었겠지요. 설화는 반드시 올 거예요, 셀렌디스. 그녀가 중요한 일이라고 했으니 믿는 게 좋을 거예요. 이 교활한 자를 믿는 건영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령관. 기사단 치고는 믿음이 부족하군. 아르타니스, 짐. 그래, 무슨 일이야, 사라? 무슨 급한 일로 우리 소집한 거지? 아몬은 살아있어. 놈은 공허 안에서 분노를 되새기며 벌써부터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어. 지금도 날 부르는 목소리를 들려. 거대한 적이 반응은 함정일지는 모릅니다. 이 목소리는 녀석의 것이 아니야. 공허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 고통 속에 절규하는 무언가가. 악한 존재는 아니야. 아몬의 힘은 시시각각 커지고 있어. 우리 생애는 돌아오지 않을지 몰라도 언젠간 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캐리. 울라르의 공허로 통하는 관문이 있어. 그 관문을 통과해 그 타락한 자를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도움이 필요해. 사람 말이 맞아. 이 일을 미뤄둘 수만은 없어. 좋든 싫든 이 짐은 우리 거야. 게라트로 네 날이 올걸 예견했다. 우리의 공은 그대의 것이다, 캐리건. 이렇게 3종족 연합군이 만들어지네.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 저 그림자들이 우리 함선을 파괴하고 있다고. 여기서 오래 버틸 수는 없을 거야. 목소리가 저 앞에서 들려오고 있어. 그곳으로 가야 돼. 병력을 보내 확인하겠다. 원하는 말을 나는 어디? 영 없네? 당신의 전사들이 근처에 도달했어, 아르타니스. 느껴져. 타락의 근원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 그림자, 천천히 우리 전사들을 잠식하고 있다. 기사단이여, 공격하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요런데도 뭐 아몬의 수하들이 있다, 그런 설정인가네. 얘는 이용 못하는 것 같은데. 원하는 말을 말하라. 그러네요, 깜빡깜빡하게. 아몬의 하수인들이 저 균열에서 나오고 있다. 균열. 그녀를 파괴하라! 도끼에 감염되는 건가? 좋다. 근데 이게 기계들이니까 회복 찍어놨으니까 좋다. 타락을 중화시켜라. 저 목소리는 나의 옛 스승 태사다르. 그러고 보니까 그의 말대로 해. 태사다르 떡밥이 안 풀렸구나 지금.
나는 죽지 않았다던. 그대를 이 세계로 부른 건 그대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 고정 스킬이요? 이곳에서 난 속박된 몸, 그의 손아귀에서 날 풀어다. 누구의 손아귀? 아, 칼날리오. 이렇게 깜짝 방문을 해주다. 오, 뭐야. 나르드,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젤라가는 형체를 잃으면 고모를 돌아간다. 이곳에서 난 영원히 살겠지. 안타깝게도 난 그러지 못할 것이야. 거대 괴수가 있네. 뭐 프로토스 미션부터 먼저 시작하는 건가네? 뭐야 이게 뭐야. 아 그냥 막 찍혀있구나. 파멸자의 불사조 우주모함. 준비해 아르타니스. 나루드의 병력이 집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어. 이건 뭐야. 난 군단을 보내 짐을 돕겠어. 나의 기사단도 곧 합류하겠다. 테사다르의 이름으로 우린 승리하리라. 각자 이렇게 있고 일단 프로토스부터 내가 한다. 후퇴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테란이 좀 문제가 있다 라고들 하더라고요. 뭐야 이거 자동 채취 아니구나. 그래도 내가 캐야 되네. 차원 관문이고 2, 3. 뭐야 레일리 안 찍... 아 관문 다 달아놨고. 아 이거 관문 전체 찍었구나. 뭔가 했네. 막아주러 가야겠지? 스토코프 있네? 맞아 이런 애가 있었지 참. 지켜줘야 되려나? 와 뭐야 와 비벼 되는 건가? 그리고 스킬은 X는 있네 그래도? 어떻게 잘 겹쳐서 안 되나? 이게 어디가 타겟팅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 찍히나 모르겠네. 애매한데? 여기다 한 발. 아 이것도 이 뭐야 그게 아니네? 내가 쓰던 게 이거네? 다 이상하게 찍혀있네. 태양의 창이구나 이거.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이렇게 쓰고 뒤로 빠졌네. 아 치사한 놈. 내가 앞장서야 되다니. 아, 이런 식이구나. 아이고 이건 아이고 가만히나 있을걸? 괜히 손해보네. 좀 도와줘. 뭐해? 같이 싸워줘. 아 괜히 나섰네. 그래도 뭐 저 균열을 부수긴 했는데. 저 분수자가 내 기지를 박살내고 있어. 병력을 총동원해 놈을 공격해. 직접 타격을 거의 안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도와줘야 되네. 까다롭네. 우리가 해냈어. 내가 해낸 거야. 내가. 우리 아니야. 나. 나루도가 금방 추가 병력을 보낸. 이 틈을 이용해 전진해야 한다. 그래요. 나는 어둠의 힘이다. 균열은 앞에 있는 거 하나씩은 다 같이 이제 힘 합쳐서 부셔주는 게 좋겠죠? 얘네들이 생산을 다 꼬라박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저런 것들은 좀 부셔주는 게. 보호막 과충전에 시간 정지 지켜있고 태양의 창에 수정탑 저런 식으로 지켜있다라. 이건 좀 부셔주자. 오케이. 질럿은 뭐 지켜있을라나 이거? 아 부활 지켜있네 이거? 그래요 요거까지만 딱 해주고 돌아가면은 그래 조금 낫겠지 쟤네들 사는데. 자 공포 준비합시다. 공포 딱 준비하고. 가둔의 창 여기는 히페리온. 저쪽에 전략적 요충지가 몇 군데 보입니다. 그곳을 확보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요 제도. 이곳에서 적 병력을 몰아낼 수만 있다면 전진기지를 건설할 수 있을 거요. 그래요. 전진 배치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느낌의 스토리인가 보네 이거. 비콘 어디 가스터 없나?
지금까지 미션 할 때 그 중간에 떨어져 있는 자원들 좀 주성하면서 막 백씩 늘리는 그럴 때가 참 편하고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요? 하나 취소 3 확실히 가스가 두 개라서 좀 그렇긴 해요. 이제 슬슬 여기다 돌리고 이게 로보틱스를 관문으로 해두면 저렇게 되는 거야 생긴 게. 아니 마린 따위들이 지금 그나저나 아몬 나루드 커플은 겁나 즐기네. 이거 우주모함이면은 그 치료되는 거죠? 아 또야? 같이 막아줄 병력이 없는데 지금은 치료가는 캐리어 예 그거 설아 당신 쪽으로 지원 병력을 보낼게. 아르타니스 같이 돕는 건 어때? 같이 돕자고? 자 셋이 더 저그 쪽을 막아주자는 것 같은데 별로 안 땡기는 제안인데 왠지 힘이 조금씩 모자랄 것 같으니까 도와주러 가겠습니다. 뭔가 안 땡기는데 얘네 가만히 있는데?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노라. 잘 막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쿨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정지 쓸까요? 조금만 더 내려와서 크립 밟을 때쯤에 그냥 쓰긴 뭔가 아까우니까 조금만 더. 근데 또 올라가네. 써야겠다. 알았어. 오케이 하임 소프 가스 역시 가스.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노라. 오, 점사에도 은근히 빡세구나. 여기까지 끌까? 어디 보자. 여기다 한 방. 저기다 한 방. 고기다 한 방. 됐어. 그래요. 나머지는 캐리건이 할 수 있겠고. 돌아가면서 여기 살짝 도와주고 돌아오죠. 아 가스가 많이 딸리네. 많이 딸리네. 이건 게이트 박아야겠다. 전 미션처럼 뭐 포토 도배할 것도 아니니까 요건 게이트를 조금 박긴 해야겠네. 3게이트 돌리고 3게이트 질럿이랑 공포 뭐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일단 캐리어 이제 슬슬 섞어야 될 텐데 힐해주니까. 뭐야 어분 빨리빨리 돌리고 캐리어. 와 가스가 진짜 부족하다. 가스가 많이 딸리네. 자 슬슬 저희 집 앞에를 한 번도 안 나와봤기 때문에 한번 봐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뭐 어떻게 돼 있나? 야 언덕인가 이거? 아 언덕이구나. 아 나 피닉스 쓰고 싶다. 벌써 피닉스 그립네. 빨리 피닉스가 쓰고 싶네. 아 여기도 타락 이거 있네. 아 충전이요? 그래요. 다음 몰릴 때쯤에 지금 써볼까? 아니 다음 때쯤에 한번 써보고. 이제 다들 치료 하나 받고 되겠지, 어? 그래. 하지만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전사가 깨어난다. 여기서 한번 써봄. 명령을 내려라. 뭐야 울트라랑 적들도 막 섞여 있구나 지금 보니까. 포토 저가. 전투에서 적을 막았다.
어? 그림자 아 이게 말살자구나. 아 말살자 말죽자 말고. 오 캐리어 이 미친 캐리어 못 잃어. 됐겠지? 어 됐다 됐다. 아 캐리어 버릴 뻔. 아 가스 많이 모자라네 진짜. 데이터 하나 더 넣을까? 내 병력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아, 스토커 구. 우리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오,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대상 지역을 확보합니다. 짐, 지원 병력이 곧 추가로 그쪽에 도착할 겁니다. 기네요. 저런 식으로 도와주겠다.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노라. 전사가 뛰어난다. 주사 먹자. 가스 못 참지. 더 없나요? 더. 지도상에 뭐가 없네. 뭐야 얘네들 왜 받고 있어? 어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진입하면 될 것 같고요. 본세자가 또 하나 나타났어. 또? 처리하자고. 이거까지만 딱 요 요까지만. 오케이 빽빽빽빽빽. 제가 둘이. 와 빨리 왔다 이번엔. 내게 보냈도다. 스탑 쓸까? 아니야 내가 도착할 때 쓸래. 저구 군단이여 밀어붙여. 아르드는 오늘 죽는다. 수준탑이 더 필요합니다. 뭐야 아 서플 막혔네. 얘네들 근데 일정 선 이상 안 들어오네요. 아까도 느꼈는데 선을 지키네. 선을 안 넘는 친구들이네. 아 잡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네. 어 잡았네. 어떻게 잡았지? 오 쟤네들이 잡을 거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잡았네. 잡았을 거란 생각을 1도 안 했습니다. 근데 잡았네. 죽음의 함대. 전사가 깨어난다. 애담하게. 자 갑시다. 만화가 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이것도 좀 부셔주고. 좋다. 가스 어 가스 가스 못 참지. 이렇게 좀 나오니까 가스 덩어리들이 꽤 있구나. 이런 건 좋네요.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돔맨까지 포함되는구나 저 스킬. 괜찮은데? 잠깐 스탑. 다시 출발. 자 노란데 좀 밀어주러 가볼게요. 스탑 쓰고 쭉 갈까? 이거 스탑 쓰겠습니다. 다음 뭐 중요한 지점이 언젠지 모르겠는데 왠지 지금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쭉 쓰고 밀겠습니다. 들어가. 가스 너무 좋고 이제 풀리대 됐겠지? 쓰러져야 한다. 오케이 오케이 요까지만. 아, 더 있네. 더 좋아요 2개. 오 바로 준비하네. 추가 병력이 도착합니다. 생산시설에서 토르를 전선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토르 근데 나머지는 조금 멀어가지고 어, 골치 아픈데 길이. 여길 찍고 이렇게 와볼까? 근데 그럼 너무 경유해야 되는 데가 많을 거고. 군단이 너희의 편일 것 같지만 한날 여왕은 오직 고통을 퍼뜨릴 뿐이다. 그녀는 모든 생명의 적이다. 또르랑 같이 올라갈 준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슬슬 나도 돈이 떨어져가네. 사람, 지원 병력을 일부 그쪽으로 보내고 있어. 아르타니스, 자네도 혹시 도와주면 아주 고맙겠는데 말이야.
아 이게 따로 가가지고 조금 불편한데 계속 캐리어 버릴 순 없지. 어 질럿이 지상에서 뒷받침이 돼주니까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열어주고 하자. 그리고 멀티가 하나 있네 드디어. 드디어 멀티 위치 발견. 웬 지장? 아 나 저장되면 항상 무섭던데. 좋아. 내 부하들이 이곳에 방어 시설을 건설하고 있어. 겨우 이 정도였나 나루드? 한 번 더 죽여주마. 저런 기점이 아닌데를 열어도 저렇게 방어선을 높이는구나. 배리어 있으니까 괜찮겠지?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 건물까지 화려하네. 죽음의 함대가 전사가 깨어난다. 대담하게 근진 이번엔 멋지셔야겠지. 어디로 출동? 세라 적을 방어하리라. 에라스쿨. 그래요 캐리어 두 대 섞으니까 공포 치료 잘해주고 좋네. 또 저장. 아 불안해. 저장 불안해. 아 저장 무서워. 이 지역은 안전해. 이 정도 방어 병력이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야. 지상업은 안 하고 쓰는 거라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자 여기까지 밀어줬고 여기 경유해서 이쪽으로 갈게요. 5시 방향이 이스터에가 있다고? 그래요 이따 안 까먹으면 봐볼게요. 아 자동 저장 없애준다고. 어휴 그건 더 좀. 아니 저 위에 테란 뭐한거야? 이걸 냅뒀다고? 아니 내가 위를 개방을 해줬으면은 알아서 상호 그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방치했다고? 아 근데 자원 다 캤네. 확장을 내가 해야 될 것 같긴 하네. 어우 괜찮.. 뭐 그래 이게 얼마 나왔죠? 108? 오케이 108이건 뭐 아니 근데 이걸 아 여기서 못 맞고 이걸 내가 돌아오게 만들었네. 어쨌든 여기는 이제 제 확장으로 써야 될 것 같고 아 저 위까지 확실하게 밀어야겠네 위험해서. 파일런이 아 뭐야 아 오케이 어, 다행이다 하나 있네. 이거 근데 크립 퍼지겠는데 이거 빨리겠는데? 잠깐만 막아줘야 돼. 올라 되겠지? 저게 캐리건 애들이 좀 약간 적같아가지고 좀 구별이 잘 안되네. 아 아군건 돼요? 어 그래요? 어 스원이랑 역시 좀 많이 다르네. 알겠습니다. 아군건도 된다라. 아 돌아 어 저쪽으로 꼴린다. 아 에이 쏠린다. 꼴린다가 뭐야 쏠린다. 말이 헛나왔습니다. 쏠린다 쏠. 아 이런지 캐리어 아까워. 못 지어요? 그래요? 이곳에 방어 병력을 배치해. 우린 계속 전진한다. 이대로 정지 쓰고 올라갈까? 얘네랑 같이 올라가면은 여기 꽤 괜찮아 보이는데. 아 여기 와 있네. 이건 잡아줘야겠다. 불태워 버리자고. 나에게 영향을 끼칠 것 같아.
여전히 있습니다. 나열을 위하여 어둠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승리가 눈앞에 있다. 시. 와, 피다는 거 보소. 좋습니다. 아, 이게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또 방치할 것 같은데 아무리 보아도. 대담하게. 내려오면 나 또 아 불편해 죽겠네. 내 생산 기점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순 없거든요 또. 아 타임스탑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막을 수는 있겠지만 다는 안 될 거라. 어 근데 세.. 어 뭐야 세잖아? 뭐야 생각보다 훨씬 세네? 어 뭐야 오 좋네요? 어 좋은데? 생각한 것보다 더 좋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를 막아줘야 조금 더 안심이 될 것 같고 다음은 얘네랑 같이 올라가서 저거 뚫어줘야겠고 어 확실히 크립이 이렇게 퍼져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어 너무너무 속도 빠른거 보소. 점사! 또 점사! 한번 더! 오케이 또 불안한 자동저장. 이 지역을 됐어. 확보했어. 여기도 확장 기지 있네. 벙커 빨리 지어주세요. 빨리요. 자 일단 테라 병력 있으니까 한동안 방치해도 될 것 같고 하나 더 올립시다. 딱히 이제 안 올려도 될 것 같긴 한데 또 혹시 모르니까 대비하겠습니다. 혹시 또 모른다. 테란이랑 같이 올라가 보고 이제 슬슬 생산 재개도 될 것 같아요. 슬슬.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노라. 어, 이거 왜 방치함? 아, 그래 테란 애도 있구나. 오케이. 균열 잡아주고 힐도 좀 받고 타락, 타락과 균열. 이런 타락한 녀석들. 너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오, 병력. 좋아요. 혼종을 생성한. 이제 너희 필요 없다. 소비 병력들을 처리했어. 거의 다 왔어. 힘내자고. 죽음의 함대가 강림하더라. 특공대, 군단에 도움이 필요하다. 아, 참. 어 이거 보너스 안 해도 되겠죠? 부하들아, 손님이 찾아온 것 같구나. 나 대신 타임스톱 하고 밀까? 스탑이랑 이거 둘 다 쓰고 밀까 하는데 보너스 저거 해야 합니까? 에필로그에서?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부이 시 아 시는 쓰지 말걸 그랬다. 아 시는 이거 끝난 다음에 썼어야 되는데 멍충이. 시를 바로 써버렸다. 이거 끝나고 써서 모자른 것까지 딱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되겠다 된다 된다 됐다. 어 뭐야 안 죽잖아 미친 사람 살려. 아, 뭐야 끝났구나. 다행이다. 아, 무적인 줄. 했던 짓 기억하나? 깜짝이야. 망한 줄 알았어요 방금. 날 조롱하러 왔군. 안 그래? 아니, 잘 자란 말을 하러 왔다 이 망할 놈아. 아르타니스, 내
내게로 오라. 그때 그 대사 그대로. 오 태사다라, 나의 스승, 어떻게 이런 일이? 명예로운 자여,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테사다르, 내가 제라툴과 그대를 일깨우기 위해 선택한 현실. 제라툴이 쫓은 예언은 나의 사이오닉 에너지가 원시적 존재의 정신으로 확장된 결과였다. 당신은 젤라가 날 불렀던? 당신은 누구지? 오로스, 순환의 마지막 인도자이자 아몬의 적. 아몬은 공허와 하나다. 그의 의지가 뻗쳐나가 나를 속박하고 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불렀지? 순환이 깨어져서는 안 되니. 순수한 정수와 순수한 형체의 결합은 계속되어야 한다. 헤리건이라 불리는 자여, 그대는 나의 정수와 결합할 수 있다. 이제 그대의 운명을 실현하고 젤라가로 승천하라. 무한의 순환을 이어가거라. 뭐? 젤라가? 지금 그녀를 젤라가로 만들겠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살아! 안 돼! 오직 젤라가만이 저 타락한 자를 쓰러뜨릴 수 있다. 살아. 그러지 않아도 돼. 또다시 자기 자신을 학대할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니야, 짐. 내겐 과오가 있어. 수많은 생명과 세계를 파괴했어. 내 손은 피투성이야. 이 피를 씻고 싶어. 이게 내 운명이야. 그래요, 결국 하나 보네. 업적은 모두 파괴. 그리고 아, 여섯 번째 나타나기 전에. 그렇구만. 레이나, 내 친구야. 변환이 시작된 것 같다. 젤라가의 빛을 적으로부터 숨기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다가올 전투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준비됐길 바란다. 자, 그러니까 캐리건이 변신할 때까지, 합체인가? 어쨌든 그거 할 때까지 지켜내라. 이 미션이 제일 힘들어요, 스타 모든 미션 중에. 그렇다고 말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몬의 그림자가 곧 모든 걸 삼킬 것이니, 캐리건, 내게 남은 마지막 점수가 부디 그대가 찾는 힘을 부여하고. 너무나 엄청난 힘이야. 그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걸로 이 어둠의 하수인들을 상대해라. 되게 메갈이 없는데? 저번 나루드랑 싸울 때 그 에네르기파 때보다 더 별로여 보이는데? 여왕이 듣고 있노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그 지역을 정리해서라. 그래야 우리가 내려가 당신에게 지원군을 보낼 수 있어. 내가 이 분쇄자들을 없애버리겠어. 계신다. 오른쪽 클릭하면 그냥 나가요. 그래요? 이게 끝날 때까지는 집중해야겠어, 짐. 이 녀석은 당신한테 맡길게. 좋아, 이 두 곳에 방어 시설을 건설했어.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 돼. 군단은 죽는 그 순간까지 여왕을 도우리라. 첫 번째 자손의 힘, 그대와 함께한다. 자, 그럼 움직여보자고. 레이너 부하들은 무슨 잘못이야?
프로토스는 뭐 숭고하고 약간 사명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되는데 레이너 부하들은 올 필요 없지 않나? 뭔 잘못이야. 자, 오랜만에 테랑. 어, 이거 인터페이스조차 방어를 튼튼히 해놔야 돼. 낯설어. 준비는 됐겠지? 얘네 뭐 찍었지? 병력으로 최대한 버텨보겠다. 왜 안 찍? 아, 돈. 여왕님이 다치셔서는 안 된다. 계속하세요. 간첩은 준비 완료. 캐리거는 몇 번이죠? 아, F3. 오케이. F3. 저건 대체 뭐였지? 아무리 자신의 하수인들을 보내고 있어. 하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이 힘으로 놈들을 막을 수도 있어. 막아주세요. 의료선을 살짝 써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공업 하나 찍어놓고. 이거를 테란이 어떻게 해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동성 좋게 도와줄 수 있을까? 지상 병력으로는 조금 그런데 어떻게 해야 유동적으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걸까? 관찰놈은 준비 완료. 역시 벤시 바이킹 헬천 막 그런 거밖에 없나? 결국엔? 결국 그건가? 부속 건물 완성. 건설로봇 준비 완료. 테란이? 그쵸. 근데 얘네를 또 지켜야 다음은 누구지? 기분이 덜 찝찝하니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갑니다. 간다구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자, 아직까지 멀티가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중. 어서 말해. 마지막한 것만. 이번엔 확실하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요러면 12퍼. 다음은 누구지? 안 좋은 일인가요? 일단 자동 가스 채취가 있었으니까 가스 받고.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가스 준비하시고. 용병 아지고 탱크. 슬슬 탱크랑 마린 뽑기 시작하고. 부속 건물 완성. 좋지 않은데.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아까 보니까 밀리던데. 짐, 지원이 없으면 자가라와 아르타니스가 오래 버틸 수 없을 거야. 그들을 도와줘. 다행이다. 필요하면 내 힘을 사용할 수도 있어. 캐릭은 젤라가 만들면 어떻게 변할까? 잊지 마라. 처음부터 너무 과해. 순천을 경험했노라. 난 계속 찾아나가. 이 힘을 아무래 병력을 상대로 쓰게 되면 힘을 다 받는 게 늦어질 거야.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일대정예 이번엔 못 쓰겠지. 갑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다음은 누구니? 벤시랑 바이킹이 E랑 V. 오케이. 말씀하십시오. 도와줘 캐리건. 말해. 도와줘 여왕님. 된다니까. 아르타리스도 좀 대담하게. 나서기 좋아하나 보네. 나서기 굉장히 좋아하시네. 어? 이 사이로 들어온구나 저기. 아, 요번엔 돌려야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뭐야?
이걸 왜 못 잡았어? 엔진 소리 죽이는데? 내 돈 되겠지? 이게 뭐야? 말해봐라. 이번엔 어찌하겠지? 약간 건들며 오나 보네. 나 지금 바쁜데. 근처에 있어 살아. 당신을 노리는 것 같아. 당신의 힘을 좀 쓸 때가 온 것 같군. 아 여기 아닌데. 하고 싶은 말이라도 보급고가 부족. 정신 없어. 언제든 하는 것도 없는데 벌써 정신 없네. 자, 다들 이번 다음은 누구니?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여왕님께서 공격받고 있다. 왜 안 잡았어? 엔진 소리 죽이는데? 네네. 예예 대장. 엔진 소리 죽이는데? 엔진 소리 죽이죠. 무슨 얘기죠? 공파 전쟁. 건설로만 준비 완료. 아이씨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번엔 확실하겠지.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다들 들었지? 갑니다. 간다고요. 긴장 풀자고 친구. 놈들이 다른 쪽에서 기지를 공격하고 있어. 이 녀석들.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놈들. 안 그래? 왜 포기하겠나? 프로토스 스파이. 전쟁에선 끈질긴 게 유리한데. 내 말은 그게 아니야. 아니야 됐어. 신경 쓰지 마. 조이나, 나의 병력은 더 버틸 수가 없다. 차원 이동으로 후퇴해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내볼 테니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알겠지? 들어가십시오. 에이, 건설로만 준비 완료.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자, 다들 그렇지. 기다리고 있었음. 긴장 풀. 출동.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아예 이번엔 못 시작했지. 기다리고 있어. 준비 끝났어. 안 되겠는데요? 막혔어요. 일대장님. 예. 광물이 부족합니다. 돈이?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만 준비. 대규모 공격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테란, 우리를 도와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답이 필요해. 열려졌습니다. 준비 완료. 다음은 누구? 건설로만 준비 완료. 큼지막한 거 잡아줄 거. 이거랑 이거. 그래도 건들면 오는 거야. 건설로만 준비 완료. 고맨나사이.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죠? 자, 다들 들었지? 건설로만 준비 완료. 아, 이게 들어있는 표시래지 참. 후방 지원 대기 중. 열려쳤습니다. 준비 완료. 잘 못 들었습니다. 건설로만 준비 완료. 여왕이 듣고 있노라. 여기까지 왔군. 엔진 소리 죽이는데? 공허 분쇄자가 여기 또 하나 있어.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처리하는 게 좋겠어. 당신 말씀하십시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네? 준비 끝났습니다. 대 이제 슬슬 아머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죠? 여왕이 듣고 있노라. 여기까지 왔군. 건설로만 준비 완료. 자, 준비 끝났습니다. 감리도 있었어. 간다고요. 열려졌습니다. 준비 완료. 자가라는 건설로만 준비.
저 세상에서 잘 행복하게 살 겁니다. 괜찮아요. 자, 이거 캐리건 김호우는 저 구댕이 은근히 공감 먹네. 아무리 엄청난 병력을 내 쪽으로 보내고 있다. 레이나, 내 친구야.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 쪽은 무슨 너 없잖아. 뭐라는 거야, 저놈이.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어, 이거 시체. 잠깐만. 뭐 하는 거야, 뭐야? 스타포트인 줄 알고 잘못 보았네. 오로스의 힘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 하지만 아직 절반 남았어. 답이 필요해. 이번엔 확실하겠지. 여기까지 왔군. 업그레이드 완료. 나가지 마. 좀 기다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오케이. 바리게이트를 같이 막어. 터빈 출력 체제로.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야, 땡긴 거야? 예예 대장. 이 아머리 시키 전인가? 아, 지었네. 라자.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여왕이 듣고 있노다. 난 계속. 네? 조심해라 레이나. 아무리 대규모 병력을 그대 쪽으로 보내고 있다. 여기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상 후. 이쯤이야. 오. 여왕이 듣고 있노라. 나는 군단이다. 이번엔 어찌하겠지.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기지가 건설 로봇이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예. 라자. 다음은 누구니? 안 좋은 일인가요? 장난 아닙니다. 공허 군세자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왕이. 아이씨, 갑니다. 간다고요. 다음은 누구니? 우리에게 난. 잘 못 들었습니다. 도망 지원. 말씀해 보소서, 얘기죠. 여긴 못 지켰는데요. 준비 끝났습니다. 여긴. 자, 빨리. 기지가를 보실 때는 있었겠어. 용병, 용병, 용병. 준비 끝났습니다. 8천. 한바탕 쓸어볼까?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벙커 대기. 벙커 대기. 이동합니다. 병력을 내리실 겁니까? 뭐지? 부속 건물 완성. 부속 건물 완성. 수신 중. 장전 완료. 갑니다. 간다고요. 병력을 내리실 겁니까? 네. 가자. 자가라와 아르타니스가 곧 공격을 받을 거야. 그들을 도와줘지. 그녀에겐 젤라가의 힘을 믿고 맡길 수 없다. 갑니다. 너도 알고 있어. 어서 말해.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받지마. 징그러운 것들. 자, 다들 들었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가라 남아 있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메 정신없다. 와 몇 대야 이게? 자가라는 못 지킬 것 같은데 이러면. 뭐야? 1000 다 죽었어? 와 1000만 딱 다 죽었네. 공허 분쇄자들이 또 있어. 필 먹을 맛도 없네. 처리해야 돼. 장난 아닙니다. 아! 여왕이 듣고 있노라. 아파요. 좋습니다. 준비 완료. 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 후방 지원 대기 중.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다음은 누구니? 긴장 풀자고 친구들. 명령을 내리셨금. 자,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안 좋은 일인가요? 예, 알았다고요. 통신 상태 양호. 에이, 깜짝이야. 오방대. 가자. 무슨 일이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몸이 큰... 뭔 일 있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부속건물 완성. 여왕님 도와줘요. 대단하다. 케미벌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건설 로봇 준비 한 바탕 쓸어볼까? 답이 필요해. 엄청 대형밖에 안 보이네. 혹시 이거 또 있었어? 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무리 병력이 모든 방향에서 공격하고 있어. 그만해. 넌 지금 적당히 동종을 무참 학살한 괴물을 먹고 있다. 그 소린 지겹 깨달았다고. 집중해라. 적당히 하라고. 당연하지. 난 계속. 야, 빨리 빨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바탕 쓸어볼까? 장난 아닙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나는 군단이다. 여기 못 막는다 이거. 메이데이, 메이데이. 물이 됐어요. 와. 놈들이 여왕님을 공격한다. 알고 있습니다. 정신없어 죽겠네. 무슨 일이죠? 예, 예. 안 쉬고.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한바탕 쓸어볼까? 명령을 내리실 겁니다. 전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어 세이브. 우주 전체가 내 손에 들어온다. 뭔가 무서운 세이브. 저런 말 하면은 당하는데. 출동 준비 완료. 왜 그런 플래그를 꽂고 싶은 건가? 플래그 꽂지 마. 이번엔 못 쓰겠지. 이상한 거 오잖아.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행성 요새 그게 가성비가 그래요? 무려 커맨드를 짓는 돈이 가성비가 좋다고? 알겠습니다. 전투를 위해
그 정도 값은 하나 보구나. 어우, 에반데. 아, 또 물쳐내고.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진입중.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왕님께서 공격받고 있다. 한판 붙어볼까요, 송이? 대담하게. 다 잡은 거 맞지? 오케이. 79퍼. 눈에 정신 없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예요 또? 다음은 누구게? 이번엔 못살겠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여왕님 도와줘요. 헬프. 나는 군단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왕님. 뭐야? 한판 붙어볼까요, 송이? 왜? 차량미 우주선. 아, 이런 식으로 들어. 아, 어, 뭐야? 말해. 오, 짜가라. 답이 필요해. 아, 짜가라 사망. 다음에 이제 진짜로 버든 낙임. 짜가였으니까.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다음엔 진투으로 버든 낙일. 업그레이드. 아머리 했고, 나 뭐 안 했지? 보스트랑 유감로. 그렇게 하죠. 네, 짜가라 사망. 엠베는 원래 있었고, 터렛이랑 아 핵사일로 여기 있었지. 오케이, 이제 행성 요새 준비를. 어, 근데 크긴 엄청 크네. 공간이 어마어마하네 이거. 업그레이드 완료. 어우, 엄청 차지하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바로 실시. 무슨 일이죠? 안 좋은 일인가요? 에이, 깜짝이야. 어우. 후방 지원 대기 중. 이게 공간이 조금 문제 있네. 무슨 일이죠? 그렇게 하죠. 뭐지? 빨리 말해. 난 개. 행성 요새가 박박하겠죠? 네? 무슨 일이죠? 어? 아직까진 괜찮아 보임. 네, 짜가라가 은근히 잘 막네요. 진통보다 더 잘 막겠네 저 정도면. 어? 90퍼 때 저장된 거 보니까 이거 또 몰려올 기세인데 이거. 딱 느낌이 이제 곧 공격하겠다. 맙소사, 아무리 모든 병력을 덮고 있어. 그럴 줄 알았어.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자, 아직 요새 건설이 안 됐는데. 여기 좀 부실한데.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어. 여왕님 도와주실 거 없나? 이거. 이거. 난 계속 찾아 나가겠. 업그레이드 완료. 오케이. 뭐였지? P. 여왕님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왕님을 쓰지 말아야 되려나? 아, 써야 일단 버티긴 하겠는데. 일꾼, 자욱해지 마. 전부 소리. 기지가 공격. 소리. 너네도 나가. 기지가 소리하러 가. 자원 필요 없어. 진작 멈췄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일꾼 자원 캐는 거 진지하게 멈췄어야 되는데. 와씨, 여기 장난 아니네.
자, 바로 용병 전쟁. 오, 뭐야? 어허? 너무 늦기 전에 처치. 이렇게 애반데? 이거 안 잡으면 또 죽게끔 설계했을 거 아니야. 군단이다. 근데 99번데 잠깐만, 99표야. 하지마. 기지가 공격받고 하지마.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됐다. 아, 좋습니다. 그렇게 퍼포먼스였네. 놀랐네요. 나는 왠지 안 건드리면은 못 깨게끔 그렇게 해놨을 줄 알았는데. 이제 됐어. 젤라가의 정수를 거의 다 받았어. 여왕이시여, 당신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군단은 너의 것이다, 자가라. 우리가 배운 걸 기억해라. 그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다. 자, 이제 어떻게 변하나? 좀 외형이 달라질라나? 우리의 마지막 정수로부터 새로운 영혼이 시작되노니 무한의 순환이 마침내 끝이 났도다. 영원히 같이 갈게. 저런. 설아, 난 이제 가야 되지. 끝내버려. 그러면은 설정상 다음 미션은 약간 무쌍 같은 그런 느낌이 되려나? 와, 뭐야? 업적이 다 됐네? 체력 이상, 체력 1500 이상. 그 다음에 광선으로 60기. 광선을 좀 많이 쓰긴 했지. 그래요, 마지막 갑시다. 내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우주주는 구원받아야 돼. 이제 이 모든 걸 끝낼 시간이야. 자, 아몬 처치 가봅시다. 의외로 여기까지 왔네. 그 프로토스 마지막 미션이랑 그 다음에 테란 이거, 그렇게 두 개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바로 깨져가지고 어찌어찌 오늘 엔딩까지 갈 수 있겠네요. 갑시다. 그러네, 이근이 쌓였네. 아몬은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무쌍은 아닌갑네. 오, 야, 이거 신인가? 니몬 새로 얻은 힘은 여기선 아무 쓸모가 없다. 난 전에도 젤라가를 상대하고 죽인 적이 있다. 나 같은 걸 상대해보자 없을 거야. 사라, 아르타니스와 난 위치에 도착했어. 우린 아무데도 안 갈 테니 가란 얘기는 꺼내지도 마. 자, 계획은 뭐지?
아군은 에너지만이 둘러싸여있어 공허의 수준이 놈을 거의 무적으로 만들어 죽었지. 하지만 놈에게도 약점이 있어. 수정은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아문을 떠났는데 이때 수정은 공격에 취약한 상태가 돼. 우리의 힘만으로는 수정을 파괴할 수 없다. 이 세계에선 아문의 힘이 너무 막강해. 아직 내 힘을 못 봤잖아. 우리 놈의 방어막을 파괴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끝이 잡는다. 사라, 이게 우리의 마지막 춤이 될 것 같군. 자, 가보자고. 오, 근데 생산을 해야 돼? 어이가 없네. 이런 게 있으면서? 뭐야 이게 다? 펼쳐진다. 기존의 그 패시브들이네. 캐리건이 자신과 넓은 반경 내 모든 적 유닛을 점막이 있는 지도에 아무 위치로? 랜덤이네? 와, 1000피? 이런 데서? 근데 공허의 틈이 있고? 그래요. 일단 드론 찍겠습니다. 드론 못 참거든요. 자, 뭐 보이지? 바퀴 소굴에 여왕 하나 있고, 유닛은 이렇게 있고, 오버로드 개느리네. 그 다음 스포닝 풀에 요거밖에 없다라. 무엇을 원하느냐? 저 한번 가서 쳐볼 수 있게. 아, 뭐야, 이거 가스 자동 그거 해놨네? 이건 좀 덜 찍었어 되겠네. 자, 뭐 할까? 히드라 첫 번째 수정이 할까? 곧 우리의 공격 사거리 안에 들어온다. 들어왔어? 나의 전설이 곧 공격을 개시한다. 나도 가봐야지.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아무거나? 알겠습니다. 지체에서는 안 된다. 빙 들어간 거 맞겠지? 방전! 이게 천뎀. 애매한데? 일단 뭐 몹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쳐도 되겠지? 어? 도망쳐! 보통의 피조물, 이건 몇이야? 2400 75짜리 얘네들이 부셔줄라나? 되게 뭔가 어리버리 타는데? 잘 못해 일을. 충전해서 이거나. 어, 뭐야, 됐네 벌써? 또 써야지. 그리고 사거리도 괜찮구나. 이거 차는 속도가 이랬었구나. 뭔가 이상하다 했다. 방금 썼는데 다 찼을 리가 없는데. 캐리건의 상태가? 조별 과제 1100. 아, 평타 몇 대만 좀 섞어주고 싶은데. 아, 애매하게 남네. 이걸 왜 못 부셨어, 무능한 프로토스. 빨리 빠져, 빨리. 오케이, 하나 부셨어. 이런 뭔가 반응이 있겠지? 자, 기래요. 그럼 저도 울트라 준비합시다. 하이브 올리고 울트라랑 히드라. 여기선 고급이었지. 맞아, 이거 매번 까먹는데. 히드라 맙소사, 이거 안 좋은데. 여기 땅이 흔들리고 있어. 그러게요, 이거를 이거였지. 어, 뭐야, 갑자기 왜? 생각했어야 되는데. 어? 직접 타격하는 거야? 아무리 내 사령부가 있던 것을 통째로 뜯어가 버렸어. 저런 걸 상대로 어떻게 싸우란 말이야? 역시 레이너 부하들이 제일 불쌍해. 아무는 끝을. 뭐랄까, 아무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대의가 모자라. 기지를 여러 개 건설해야 한다. 그가 나머지 기지를 노리는 것도 시간 문제다. 오라고 해. 군단은 잘 준비되어 있으니. 무수한 우주가
아 그러게요. 얘네들은 뭐 이거 뭐 업그레이드했을까? 쌍독충 해놨네. 또 다른 수정이 곧 우리를 지나간다. 수정을 공격할 전사들을 보내겠다. 무술 보면서 보낸다고. 생색내는 거 보소. 그리 되리라. 모르겠네. 오. 그리 되리라. 어? 저 우리 집 가는 거 같은데? 아닌가? 미친. 이게 그런 표시였어? 아, 저게 저런 표시였어? 맵 폭발한다고? 아. 미친. 전혀 몰랐고. 아까 그 컷신이 이 예시였구나. 아, 씨. 부대 다 날렸잖아. 아,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싸워.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공허의 수정이 다시 한번 지나갔다. 특공대 가서 저 수정을 박살내자. 아하. 갑자기 빅 테러 당했네. 아우 뭐야. 아 이거는 말 안 했다고. 그러게. 아무도 이걸 말 안 해줬어요. 맞아요. 맞아. 저 얘기 아무도 안 했어. 야, 정확히 당했네. 부대와 함께 캐리건까지 한꺼번에 정확하게 당했네. 아이구야. 아, 안 되네. 아하. 내가 아무리 내 군락지를 공격하려 한다. 부하들아, 도망쳐라. 어서. 도망? 아, 그 먹는 거. 어디 여기다. 오. 내 자원. 새 시대가 나도 너처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 내가 알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었지. 자, 울트라들이 공주한테 맞고 있네. 무엇을 원하느냐? 힐 한번 찍어줄 걸. 자, 오랜만에 같이 나와서 일 좀 해주고. 이제 좀 부셔. 간만에 힐 찍어주면서. 얘네들이랑 다니면서 힐만 같이 딱딱 찍어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역시 잡시 시기가 상당하네. 좋아요. 근데 저쪽은 좀 공중이 많아 보이네. 오케이. 다음. 땅이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이쪽에 못 가는 건가? 아 여기가 안 되는구나 여기는. 저쪽으로 갑시다. 이때 텔포 한번 써볼까요? 아 모여봐. 텔포? 아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아 이런 스타일이었구나. 괜찮네. 괜찮네. 오케이 올라갑시다 이제. 땅 따라서. 일단 지상 유닛들이니까. 한 번만 채우고 다시 딜. 아 막스 턴에다가 아주 그냥 이. 됐다. 휴. 끝. 어휴. 끝내줘. 야, 캐리건 1500킬 했어요. 1550킬. 넌 단지 망가진 순환의 사물일 뿐이다. 너희 존재는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었지. 넌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질라다의 무한의 소문도, 너의 뒤틀린 거짓말도 난 관심 없어. 그래,
나는 다른 걸 선택한 거야. 나는 자유를 선택하겠어. 우리 모두를 위해. 2년 뒤. 오늘은 알카트라스 맹스크 정권이 무너진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독재 정권의 몰락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레리안 맹스크 황제는 아우구스트그라드 황궁 중앙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테란 자치령 세계가 맞이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상원 의회당에서는 매튜 호나 제독이 새로운 자치령 정부에 대한 군사 지원 의사를 거듭 확인하며 늘 얘기하셨듯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죠. 이봐, 매 언젠가는 자네가 이 사람들을 이끌 거야. 악마와 계약을 했어, 지비. 아직 한 줄기 희망이 남아 있다. 나갈 준비는 됐어, 카우보이?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오, 인간으로 돌아왔나 보네? 그 후로 제임스 레이너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고 레이너의 보안관 배지는 마사라 있는 조이레이 주점에서 발견되었다. 아바타? 발레리안 맹스크 황제와 매튜 호너 제독의 안정적인 통치하에 자치령은 평화의 번영의 시대를 맞이한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한다. 새로운 여왕 자가라가 이끄는 저그는 차 주변 행성계를 무력으로 점령한다. 자가라가 저그 대표네? 이제는? 알라라크는 통합된 프로토스의 동맹 제안을 거절하고 탈다림은 아이어를 떠나 그들만의 고향 행성을 찾기로 한다. 그의 결정에 반대하는 탈다림에게는 기사단에 합류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과학자들로부터 코프룰루 구역 곳곳의 황무지 행성에서 신기하게도 생명체가 다시 등장한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한 변화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아, 기대요. 뭐 있겠지 또? 뭔가 추가 컷신 같은 거 있겠지? 자, 이거 넘겨도 되나요? 뭔가 혹시 기다리면 컷신이 있다든가, 뭐 스틸 컷, 뭐 시네마틱 그런 게 있다든가 없어요? 그래요? 그냥 끝임? 아, 그럴 게 없어요? 그래요? 이대로는 좀 허무한데? 그래요? 뭔가 허무한데 이대로는? 아, 소설로? 허무해서 욕해요? 그래요? 이래서 욕을 먹는다? 아, 그러네. 없네. 에헤이. 살짝 아쉽구만. 에필로그 완료!
수많은 제국이 흥했다가 망했고 수많은 세계가 파괴되고 재발견되었으며 신들이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용감한 사령관들은 자신의 병력을 승리로 이끌어 시민들의 평화와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2 서사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돼서 스타크래프트 2 모든 캠페인 다 끝이 났고요. 남은 건 이제 외전 번외편 스토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노바 비밀작전 오프닝만 한번 봐볼까요? 이건? 요거는 잠깐 오프닝만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LC라서 오프닝도 좀 밋밋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떨라나? 노바 비밀작전 평화로운 나날이 몇 년간 이어지던 어느 날 저그가 갑자기 돌아와서 자치령 세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발레리안 황제는 공포에 빠진 시민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시민들은 힘을 모아 인류의 소호자란 대항 세력을 결성한다. 한편 자치령 군부는 일부 유령 요원들과 연락이 두절되는데 이 중에는 가장 강력한 요원인 노바와 그녀의 팀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 이들의 운명은 불확실하다. 418EN 장비 점검을 실시한 뭐? 나... 여긴 어디지? 작전의 세부사항은 당신의 안전을 위해 밝힐 수 없다. 부분 기억 상실은 흔히 있는 부작용이지. 일어나서 조준경을 착용하고 소프트웨어를 가동해라. 요원? 아닙니다. 가동을 완료했습니다. 좋아. 좀 어지러운 모양이군. 침착함을 유지해라. 이번엔 특수 전투복의 은폐 기능을 시험하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은폐 장치를 가동하도록. 은폐 기능 확인 완료. 은폐를 해제해라. 은폐를 해제해라. 코드 54! 요원이 사라졌다. 즉시 지원군을 보내라! 즐거웠어. 여기는 노바. 아무 통신망으로 교신 중. 즉시 후송을 요청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노바? 놈들이 당신의 기억을 지웠나 보군요. 우린 지금 외부와 격리된 시설에 억류돼 있습니다. 여길 탈출해야만 자치령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임무 수행 중 아니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일이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무기로 이동하십시오. 무기가 필요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죠. 가고 있습니다. 사라진 요원이 잠깐 맛보기를 해봤고 요부터는 다음에